우리 양해성열사의 부인이신 김영덕님 참석하셨습니다. 우리 이성수열사의 부인이신 권명숙님 참석하셨습니다. 살인자는 진급돼서 총영사로 가고 희생자들은 불명예스럽게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. 또 이걸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범죄의 대표들은 소환조사당하고 있고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. 이렇게 뒤바뀐 이 세상,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정의라는 말이었습니다.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! 책임자를 처벌하라! 강제퇴거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정말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.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방관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많은 지자체들의 태도에서 여전히 용산구청장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,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 용역들을 오히려 부의하고 주변에서 그 폭력에 일조하고 있는 경찰들을 보면서 김석기가 아직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20일 날은 용산참사 2주기 추모제와 추모 문화제를 진행합니다. 그래서 2주기 추모제 및 추모비 제막식은 12시에 마성불안공원 열사묘역에서 갔고요. 그 10시 반에 여기 중대병원에 앞에서 모여서 출발하게 됩니다. 살인진압 작전의 지휘자 김석기는 어떻게 됐습니까?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이명박이 내정했다고 합니다. 영원히 너의 아래 있을게. 하나 됐다. 하나 TV.